이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더 사람 몸에 좋을까요? 아, 제가 먼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왕쌤님. 황란. 황란. 근데 이제 제가 시중에 사 먹는 거는 거의 황란인데 오. 왠지 백란은 그 외국에서 바구니에 담아서 팔 것 같은 아, 그런 아 부활절날 그림 그리라고 그런 외국 달걀 같은 거 그래서 밍밍하지 않을까 맛이 또 아 그거는 제가 어릴 때는 달걀 사러가면 하얀 거였죠 흰 거 맞췄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다 또 황란이에요 우리 닭한테서도 네. 흰 게 나왔어 그죠 아, 맞아요 네.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거의 백란이었거든요 흰색이었어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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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란과 황란의 어떠한 사람에 대한 영향은 둘 다 같습니다. 또 같아. 네, 둘 다 같고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건 대부분 이제 황란이 많아요. 네, 맞아요. 이 황란은 이제 거의 외래종이 닭이 낳은 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오호. 아. 그런데 이제 황란과 백란의 차이는 뭐냐? 네. 이것도 정말 간단합니다. 뭔데요? 깃털이 황색인 닭이 알을 낳으면 황란. 염색체. 그 다음에 깃털이 흰색이 많은 닭이 알을 낳으면 백란이 나옵니다. 웃긴다. 그러니까 흰 닭이 낳으면 백란이다 진짜. 이 말이죠. 그렇죠. 아니 그러면은 네. 황란하고 백란은 맛의 차이가 좀 있나요? 아무래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. 이게 사람 몸에는 둘 다 좋지만 이 백란 같은 경우는 노른자가 비율이 좀 커요. 그렇기 때문에 약간 드실 때 좀 고소함이 좀 많고 느끼함이 좀 덜해요. 그런데 황란은 노른자의 비율이 낮고 흰자가 많기 때문에 부드러우면서 담백한 맛을 내요. 그러니까 노른자를 더 좋아하신다면 백란을, 흰자를 더 좋아하신다면 황란을 고르시면 됩니다. 아하. 혹시 달걀 노른자 때문에 혹시나 고지혈증 올까 봐 달걀 안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? 어른들이 보통 그냥 노른자는 안 먹고 흰자만 먹죠. 그래서 그렇죠. 네. 대부분 그러시죠. 네. 콜레스테롤 그거 틀리십니다. 일단 많은 분들이 달걀 노른자를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 걱정들을 많이 네. 하시거든요. 네. 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. 괜찮습니다. 네. 그래서 계란 노른자에는 포화지방, 불포화지방이 같이 있고 지방산들을 태워서 에너지로 바꾸는 성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노른자 드셔도 괜찮고요. 네. 또 면역의 주재료가 될 수 있는 비타민 D, 또 뇌기능에 도움이 되는 EPA, DHA 성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하루에 한 두세 개 정도 네. 좀 많이 피곤하다 이럴 때는 서너 개 정도까지도 괜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